비벼복입니다. 헤드업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탑핑이라든지 뭐 푸시라든지 여러 가지 미스샷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헤드업을 스트레스 받기 이전에 정확히 이해하면 안할 수도 있고 뭐 조금 해도 충분히 용인할 수가 있어요. 헤드업은 내가 임팩트를 하고 바로 머리가 궁금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들어 때리려고 몸이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스윙 시퀀스를 좀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윙의 원리, 그중에서 다운 스윙의 원리만 알면 되는데 백스윙의 기준은 이 왼어깨 근육 뭉치가 약간 몸이 돌면서 이렇게 갔을 때 그냥 서서 이렇게 간건 백스윙 아니라고 그랬죠? 같이 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딱 갔으면 백스윙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고 다운 스윙의 끝은 내리는 게 다운 스윙이 아니고 임팩트가 됐다고 해서 다운 스윙이 끝난 게 아니고 쭉 내려와서 오른 어깨의 근육 덩어리가 내 턱을 밀어 올릴 때 다운 스윙이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다운 스윙 후에 임팩트 그리고 끝났어. 그 다음에 릴리스라는 걸 별도로 풀어주기 때문에 릴리스 구간에서는 내가 뭔가를 풀어주고 봐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운 스윙은 정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에서는 내리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운 스윙은 올렸던 스윙을 반대로 보내주는 이 역할. 그래서 오른쪽 어깨 근육 덩어리가 내 턱까지 와서, 오, 못 버티겠는데? 밀어 올릴 때까지가 다운 스윙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밀려 올라가는 형태의 스윙 시퀀스. 그래서 스윙의 흐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통, 임팩트를 하면 릴리스를 할때 이렇게 올라가도 된다라고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운스윙은 이 오른 어깨 덩어리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이구, 밀고 나간 것까지가 다운스윙이고, 그래서 다운스윙에는 릴리스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에는 임팩트, 릴리스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피니쉬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다운스윙, 그리고 피니쉬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옥스윙에서 강조하는 옥스윙 3단계입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